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Good morning. 아침부터 너무 놀라셨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Happy Valentine's Day. 저는 여러분들께 초콜릿 대신 달달한 스윗한 할인 쿠폰 들고 왔어요. 무려 21% 대신 오늘 하루만이에요. 많은 제품들 중 뭘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사계절 내내 뽕뽑기 좋은 데님들로 추려봤습니다.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 아, 쿠폰 쓸 시간 별로 없어요. 제가 셀렉한 데님들 보라 가실까요? 스토커즈. 먼저 국밥 포지셔닝 데님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본 중청이고 핏과 워싱감까지 챙겨서 가장 야무진 녀석으로 데려왔는데, 누나 활용도 좋은 데님 추천해줘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살짝 곱창지는 요런 스트레이트 핏이 활용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탄탄함과 무게감이 느껴지되 또 너무 빳빳하진 않은 스타일이라 호불호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기본 중청이지만 허벅지 은은한 워싱으로 너무 레트로하진 않게, 가디건을 걸쳐줘도 너무 꾸민 느낌 없이 깔끔한 무드 연출할 수 있고, 꾸안꾸 스타일로 스웨시랑 아주 찰떡이지. 솔직히 중청에는 어떤 아이템 갖다 얹어도 돼.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너무 코디에 잘 활용하고 있는 어두운 컬러의 데님. 작년 불프 때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할인 쿠폰 먹이면 더 싸지더라. 부드러운 듯 탄탄하면서 너무 빳빳하지 않은 원단감. 적당히 루즈하면서 곱창지는 정도도 딱 예뻐요. 그냥 딱 입어보면 무난하게 예뻐서 캐주얼 룩, 담백한 룩에 어디에나 입기 좋은 어두운 컬러의 데님. 정가 추천은 좀 빡셌는데 이렇게 할인 들어갈 때마다 제가 다시 추천합니다. 담백한 룩에 차분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주고, 캐주얼한 스타일링에도 좋은데 상이 정말 웬만한 컬러 다 받쳐주는 이런 어두운 데님 하나 있으면 좋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번 입어보면 다들 만족한다는 포트너스의 투턱 와이드진. 사실 포트너스 데님이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라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걸 강추드리는데, 할인가도 역대급이에요. 적당한 두께감의 데님으로 유연하면서 빳빳하지 않은 원단감. 손에 자주 가는 옷은 편안해야 돼. 인디고 컬러 데님도 하나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굿밥템이지. 턱이 두 개 잡혀있어서 살짝 여유롭게 떨어지고, 원래 기장은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데 기장 추가 버전이 있더라고. 곱창지게 입고 싶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역시 깔끔 담백한 기본 룩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 컬러 잘 받아줘서 은근 상의 매치하기 편한 스타일이에요. 살짝 포인트 컬러 넣어줘서 입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는 데님들. 요즘 힙한 데님 가격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힙한 데님 반값으로 진행시켜! 세미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워싱 들어가 주는데, 허벅지와 뒤쪽 워싱 야무져. 이게 과하지 않은 정도 선의 힙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사실 워싱감 눈에 확 띄면 힙함이 그득그득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 가끔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놈으로 골라봤어. 부드럽고 탄탄한 원단감에 빳빳하지 않아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 힙스러움에는 피팅감도 한몫하는데, 베이지인 느낌으로 와이드하면서 신발 위로 곱창지는 이 감성, 그냥 무심하게 흘러하게 입어주세요. 요즘 또 볼드한 부츠나 뭐 슈즈 위에 툭 이렇게 걸려주는 감성 좋더라고. 아니면 이런 거 후드티 하나 탁 걸쳐주면 코디 끝.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힙 그런지한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힙스터 데님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세월이 좀 넘치도록 입은 듯한 더티한 감성. 디스 데미지도 한몫해요. 적당한 두께감에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으로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착용감 굿. 루즈하면서 긴 기장감이 또 포인트인데, 밑단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원래 좀 질질 끌고 댕겨줘야 스웩. 허리에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고, 밑단에는 스냅 버튼으로 효다 옵션은 다 갖췄어요. 이렇게 디테일 그득그득한데 그만큼 키미 철판도 그득그득 on. 10만원 언더 아니면 안 된다 바닥바닥 울어서 겨우 낮춰봤습니다. 요런 건 셔츠 허리에 감아주고 힙한 후디 하나 입어주면 코디 끝. 요게 좀 어려우시다면 상의는 살짝 얌전하게 가져도 팬츠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추리닝 셋업인데 데님 느낌 낼 수 있다. 신상 할인 받아왔어요. Alice, nice. Rhyme.
일반적인 스웻 셋업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데님 스웻 셋업? 이거 이건 너무 기업 은행이잖아. 기업 은행. 코튼 백으로 적당히 탄탄하면서 부드러운데 저희가 늘 입던 스웻 느낌. 하지만 요거 데님에 활용되는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점은 살짝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상의 하의 둘 다 워싱감도 야물딱지게 들어가주면서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여유로운 핏감. 상의는 무난한 디자인에 팬츠는 카고 포켓 디테일이 독특하게 들어가주고 밑단에는 스트링 투퍼도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셋업으로 툭 걸쳐주면 꾸민 것 같아 보여도 약간 스웻업이라 안 꾸민, 그냥 꾸안꾸 룩. 단품으로 입었을 땐 진청 데님 코디하듯 입어줘도 좋고 갬선 룩에 스웻 하나 걸쳐주면 꾸안꾸 코디 되잖아. 저랑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입고 싶어서 넣어본 제품. 신상이지만 오늘은 무조건 10만원 언더. 발렌타인이라 좀 예민해. 무지막지하게 캐주얼한 느낌 뽕 뺏기 좋은 거? 아시즈 자켓. 부드러우면서 적당한 두께감에 배색 라인은 레더 느낌으로. 인디고 컬러에 아이보리 배색 들어가주는 실패 없는 조합이지만 소재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유있고 적당한 기장감에 몸판으로 들어가주는 절개 라인으로 포인트. 데일리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요런 깔끔한 코튼 팬츠와 매칭하면 캠퍼스 룩 완성이고 살짝 힙 캐주얼한 갬성, 데님 후디 요런 맛으로 입어줘도 예쁘겠다.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데님 셋업도 빠질 수 없죠. 자켓과 바지 모두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감에 탄탄한데 너무 빳빳하지 않은. 편해야 자주 손에 간다. 데님 트러커에 절개 라인과 워싱으로 살짝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주는데요. 바지에도 더블 절개 디테일이 컵으로 들어가서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는데 이게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셋업으로 입어도 좋고 둘 다 반타작 내왔으니까 셋업으로 구매하셔도 부담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큰 코디 걱정 없이 멋부리는 날 셋업 하나 탁. 블루는 좀 레트로한 맛으로, 블랙은 좀 타분한 힙한 감성으로 입기 좋아요. 단품으로 입을 때는 아우터는 카고 팬츠 이렇게 힙스럽게 매치해도 되고 팬츠는 가죽 아우터랑 시크하게. 이래서 셋업이 좋다니까.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모닝에 스윗한 21% 할인과 키미 목소리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인율 좋을 때 사계절 뽕 뽑을 수 있는 데님 아이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쿠폰은 딱 오늘까지예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 데님 말고도 전 상품 적용 가능한 하루짜리 앱 전용 장바구니 쿠폰이니까 유명한 소비!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린 달달한 쿠폰 맛 좀 보자고요. 남친보다 스윗해! 자, 그럼 전 쇼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하루 화이팅! 발렌타인데이 그런 거 없다? 그냥 평일이다.